저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A equal B 일 때니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A란 집합이 어느거랑 B란 집합이 어느거 다 똑같은 문제는 건데 수학적으로는 약속을 하기를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된다 이렇게 정의에 더 있다고 해요. 어려운 일은 아니고 됐지? 여러분들한테 뭐 고등학생들한테 이거 뭐 증명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보시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A와 B가 같지 않은 A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뭔 말이야, 은희야?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거 하나를 뺀 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B란 집합이 원소가 1, 2야. 그럼 부분 집합 몇 개 생겨? 야, 누가 보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막 형이 부르고 이런 줄 알아. 응? 네 개. 동집합 1만 들어있는 거, 2만 들어있는 거, 1, 2 다 들어있는 거. 중에 얘를 뺀 나머지 세 개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 빼주면 돼요. 당연히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한 개만 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했어요? 여기 잠 깨고 눈에 힘 주고. 푹 잤나 보네. 용어 정리 한 거야. 20번. 다음에 대한 집합에 대해서 A 꼴 B다. A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아주 기초 문제지. 그럼 원소가 다 같단 얘기거든. 그러면은 어딘가 4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치? 얘가 4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고. 만약에 A 플러스 1이 4가 되면 이렇다면 A는 3대요. 그럼 라지 A란 집합에 한번 넣어보자고. 그러면 A가 3일 때는 9, 6, 4 이렇게 나오는데 라지 B란 집합에 넣어봤더니 4, 6, 9, 5 같아요. 답인가? 또는 3A라고 하는 값이 4일 수도 있지. 그럼 A가 3분의 4가 나올 텐데 그럼 라지 A란 집합에 다 집어 넣어봤더니 9분의 16, 그 다음에 3분의 8, 4 이렇게 나온가 봐. 그럼 라지 B란 집합을 넣어봤더니 3분의 7, 6, 4 안 갔네. 그치? 답이 아니겠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집합이야. 자, 어제 얘기했던 부분 집합의 개수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애우지 마요. 절대 쓸데없이. 하여간 수학은 쓸데없이 뭐 애우고 이러는 거 아니야. 자, 라지란 집합이 1, 3, 5, 7, 9에서 원소가 5개짜리 집합인가 본데 라지 X에 해당되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이게 문제인 거야. 자, 1,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라지 X가 포함을 하되 라지 A라고 하는 1, 3, 5, 7, 9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집합을 만드는 경우수가 몇 가지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수학은 말로 풉니다. 자, 라지 X는 1,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리고 나머지 5나 7이나 9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1, 3은 물어보면 안 되고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5, 7, 9는 야, 내 집합 하나 만들 건데 둘을 왜 만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5가 대답하는 방법 두 가지, 7 대답하는 방법 두 가지, 9 대답하는 방법 두 가지 해서 답이 8가지가 답이란 거. 더 하면 안 된다고, 그치? 됐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수학을. 하나만 더 해볼까? 25번? 다른 거 하자. 이거 하자. 26번. 다음에 집합 라지 A에 대해서 라지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약속을 하겠대. 자, 라지 X가 원소야. 바의 왼쪽이 원소야, 그치? 근데 이 라지 X는 라지 A의 부분 집합이래. 뭐, 말로 해석해봐. 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동생 있니? 동생 몇 학년이야? 5학년? 5학년이면 이거 설명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앉아봐. 형이 설명해줄게. 집합이라는 게 있어. 집합이 뭔지 알아? 너 쭉 한번 가르쳐봐. 너 뜨거워서 했다. 말로 해봐. 라즈비는 어떻게 생긴 집합이야? 라즈 A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을 다 원소로 집어넣는 집합이겠네. 라즈 X가 원소에 있는데 라즈 X는 라즈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가져다가 원소로 만들어줘야 돼. 예를 들면 라즈라는 집합이 1, 2가 있어. 그럼 라즈 1이라는 집합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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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라즈 A란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만들어주는 집합입니다. 이해돼요?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준 거야, 음입학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시면서 수학 음입학부터 하는 거야. 물론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 자, 그 다음 라즈 C를 봤더니 똑같은 말 또 있어. 뭔 말이야? 라즈 C는 라지 Y를 원소로 봤는데 라지 Y가 라지 B의 부분 집합이야. 뭔 말이야? 똑같은 말이잖아. 라지 B란 집합의 부분 집합을 전부 다 원소로 가져와서 만드는 집합이 된 거지. 이럴 때 라지 A란 집합이 원소가 몇 개 있어? 지금 보니까 이거 공집합이 아니라고 보지? 원소가 되는 순간 그냥 기호일 뿐이야. 공집합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나 원소가 한 개 있어. 그럼 라지 B란 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일 거야. 얘를 가져와서 만드는 집합일 거야. 그 중에 있게. 맞는 말인가? 라지 C란 집합은 다시 이걸 갖고 해야 되는데 원소가 두 개야. 공집합. 얘를 가져와서 만드는 부분 집합. 이거 가져와서 만드는 부분 집합. 다시 이거 두 개 다 가져와서 만드는 부분 집합. 이렇게 되겠네. 원소 몇 개 있어? 4개. 해석 문제냐? 저런 문제 읽고 해석할 수 있냐라고. 이해 안 되면 중간중간 얘기하십니다. 알겠죠? 괜찮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해석하고 하는 거야. 그냥 멍때리고 있다 가는 게 아니고. 28번 풀어. 네, 봐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계속 해야 될 일인데 사부력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전해드리겠지만 더 샘플쌤은 한참 끝났을 텐데 논리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 여러분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일은 문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뭘 구할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났으면 저걸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머리를 풀리는 거야. 수학이 안 풀리면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완전 사람 찾아가서 멍 때리면 펜 굴리는 게 아니고 결정이 나야 펜을 대는 거야. 어떻게 할지. 그래서 감이 안 올 것 같으면 얘를 몇 개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능력, 뭐 감을 찾기 위한 방법인 건데 정말 해석 구하면 안 된다고. 지금 원소가 4개밖에 없지만 내가 원소 한 10개 쓰면 어떡할 건데? 다 할 거야 그래도?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풀이법이 일반화된지 않은 풀이법이거든. 그런 연습을 하면 안 돼, 평소에. 그럼 시험 볼 때도 그런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시험 볼 때 나도 모르게 사고이 빵빵빵 터지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몸에 완전히 익어야 돼. 그래야 터지는 거야. 평상시에 그런 연습이 안 되는 애들이 시험을 터지겠어. 자, 원소가 4개짜리 집합이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총 15개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3, 5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뭐 2, 5, 7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걸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 뭐 얘를 A1이라고 하자,
예를 라지 에이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건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다음에 문제 해석이 각각의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여기에 스몰 A1은 3인 거지. 이걸 A2라고 하면 스몰 A2는 2인 거야. 이렇게 다 구해봐라, 15개를. 그리고 다 더해라. 다 문제야. 유진이 해석을 했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15개 다 할 거냐? 그건 아닌데. 절대 수학이 그렇게 틀린 녀석을 하지 않아. 그럴 거 뭐로 수학을 해? 다 쓸 건데. 머리를 굴려보자. 자, 공집합은 뺀다고 했으니까 내가 집합 하나 만들 건데 2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2는 무조건 들어있는 거 8개 있겠지? 3, 5, 7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말래. 두 가지 8가지 된다고. 그러니까 2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8개 있는 거야. 근데 2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무조건 가장 작은 원소가 2겠네. 내 말 이해되니? 자, 이번에 2는 없어. 3은 들어있어. 이런 거. 2는 안 가져와. 3은 가져와. 이런 건 몇 개 있을까? 4개 있겠지. 5, 7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된다고. 그럼 이런 집합들은 전부 다 최소값이 3이겠지. 자, 2는 빼, 3도 빼, 5는 들어있어. 이런 거 몇 개 있을까? 두 개 있겠지. 7이 있거나 없거나. 그럼 얘는 전부 다 최소값이 5일 텐데, 이게 두 개 있다. 7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은 7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가장 작은 거 7이고 싶으면. 한 개 있겠지, 이거는. 하다 말이야.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야. 누가? 여러분들. 그럼 내가 해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하기가 준비 작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내가 설명해 주겠지. 문제 같이 문제를 풀면서. 그렇지만 시험에는 절대 똑같지 않아. 그 기본기를 가지고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응용해서 찾아내는 거야. 그게 착해야 대학하는 거야. 농담 삼아 내가 매번 하는 얘기가나. 여러분이 2년 뒤에 고3 이맘때쯤 되면 정말 수학을 나랑 싸울 정도 능력이 돼야 돼. 나랑 경줄 정도 능력이 돼야 수학이 통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두 달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방법을 중학교 때처럼 적당해서 대충 떼우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아, 수학이. 그 다음, 집합의 연산 얘기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흔히 연산을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오퍼레이터 연산이라고 해.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 첫 번째, A, cap, B. 이걸 cap이라고 읽어. 이거를 영어로. 이걸 교집합이라고 해요. 교집합. 한자, 우리말로 하면. 자, 이게 어떤 집합이냐? X와 X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 이게 정의예요. 뭔 말이야? X를 원소로 취할 건데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뭔 말이야? 둘 다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A 캡 B 교집합이라고 할 거야. A 컵. 이걸 컵이라고 읽어. 컵. 컵이 뭔지 알지? 이게 합집합. 그래서 X바 X는 A에 들어있거나 또는 X는 B에 들어있거나. 그러니까 A에 들어있는 거 전부에다가 B에 들어있는 거 전부를 합치겠다는 얘기지.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거나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야. 그리고는 둘 다 해당돼야 되는 거고. 됐어, 뭔 말인지? 합치겠다, 그 말이지.
A 여지파입니다. 여지를 지수처럼 딱 조그맣게 쓰면 됩니다가 이 여지파 뭔 말이냐? X 바 X는 A에 들어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A를 뺀 나머지 바깥 이걸 여지파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 논법이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 거, 거셈, 곱셈에 해당되는 어떤 연산자야. 교집합, 합집합. 되셨나요? 원래는 이제 A-B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수학에. 집합에서는 이 뺄셈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뺄셈이 하나 약속을 해놨어. 뭐냐면, A캡, B의 여집합.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그냥 마이너스라고 쓰자 라고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원래 집합에 마이너스는 없는 거야. 원래는 없는데 그냥 자주 나와서 만들어놓은 거. 이걸 차집합이라고 해요. 차집합 뺀다. 얘는 뭐냐면 X바 X는 자 A는 들어있고 B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교집합이니까. 그러니까 X는 A에 들어있지만 그렇지만 X는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림을 좀 간단히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어. 교집합은 여기지. A캡 B 겹치는 부분.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합집합 되면 이 전체를 가리켜. A컵 B.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내가 보통 U로 말씀할게. U. A가 이만큼 있을 때 A의 바깥 부분. 이게 A 여집합. A-B라는 이 차집합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자, A는 들어있지만 B는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데는 안 돼. B는 들어있어. 여기. 이게 A-B. A-B는 원래 이게 정의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바꿔 쓴 거야. 그냥 이게 자주 나와서 야, 이렇게 쓰자 라고 약속을 준 거야. 집합의 연산자는 이만큼 있어. 어려운 말은 아니지. 그냥 우리가 흔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의하던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집합에는 이런 교를 써서 캡, 컵, 컴플리먼트, 시, 여집합 요거보다 조금만 정리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선호수란말이 나올 거야. 여러분이 선호수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숫자에서는. 3하고 5하고 선호수입니다. 그죠? 그죠? 그때 뭐라고 했을 때 약속을 했지? 선호수가? 숫자에서의 선호수는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맞아? 그게 숫자의 선호수지. 집합의 선호수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뭔 말이야? A, B 안 겹칠 때. 겹치는 원소가 없을 때 집합 A와 선호수라는 용어를 쓴대요. 됐나요? 야, 집합이냐 숫자냐 달라. 그러니까 제가 29번 다음 집합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라지 X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면 얼마냐 이런 문제인가 봐. 자, 과거 A란 집합과 X란 집합을 교집합하면 2, 3, 4가 나와야 된다. 뭔 말이야? 라지 X는 2, 3, 4는 가지고 있지만 1과 5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인 거지. A랑 라지 X랑 교집합을 하면 겹치는 원소가 나온다면서. 그치? 그런데 이 3, 4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1, 2, 3, 4, 5니까 이 라지 X라는 집합은 2, 3, 4는 가지고 있지만 1과 5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고. 그래야 2, 3, 4가 나오지.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라지 B와 라지 X를 합집합했더니 1, 2, 3, 4, 5이 나와.
합집합을 하면 1, 4, 5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A가 들어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미 B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무조건 들어가 그 속에. 그러니까 얘는 큰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 단지 아까 우리 배운 내용에 1과 5는 large X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1과 5는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생긴 거야. 그럼 4는 이미 X가 가지고 있다. 이미 2, 3, 4는 large X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1과 5는 원래 없었는데 얘 때문에 생긴 거야. 얘 때문에. 그럼 6은 X가 가지고 있어야지. 맞아요? 그럼 large X란 집합은 2, 3, 4, 6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이게 large X 아닐까? 이렇게 말로 푸는 거라고 수학을. 하나만 더 해볼까? 30번. large a가 1부터 7까지가 원수가 있는데 large x는 1과 1을 가진 집합을 포함하고 있고 large a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여기 먼저 해석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씩 수학. 아, large x는 1과 1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 4, 5, 6, 7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구나. 내 말 따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각각 해석하는 거야, 각각. 얘랑 얘랑 교집합 시키면 공집합이다. 뭔 말이야? 라지 X는 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섬을 가지고 있었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나오겠지. 겹치는 원소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교집합 시키면. 아, 라지 X는 섬은 없구나. 뭔 말이야? 1과 2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3은 반드시 없어야 되고 나머지 4, 5, 6, 7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6가지가 답인 거야. 많이 다르지? 전하던 거랑? 따라갔니? 됐어? 설명 다 한 거야. 여기서 찾을까? 35번. 라지은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이고 두 부분 집합 라지와 라지룸이 생겼다. 라지는 3의 배수니까 라지유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1, 3, 4부터 시작해서 15까지 존재하니까 라지A라는 집합은 결국은 3의 배수로 해봤자 한계가 생겼지. 3, 6, 9, 12, 15가 라지 A라는 집합이고 라지 B라는 집합은 15의 약수니까 1, 3, 5, 15 이만큼이겠지. 라지 A 마이너스 B 이거라고 했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없는 기호야 수학에. 집합에서 원래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치십니다. 교집합, 여집합이 마이너스야. 세개 확인해봐. A-B는 A 교집합 뒤에 여집합이야.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이 붙어. 교집합하고 뒤에 거 여집합 붙는 걸 마이너스 고친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수학에서 계산할 방법이 없어. 집합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고쳐야 돼. 됐니? 이거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에도 들어있지 않고 B에도 들어있지 않고야. A 여집합, A 없다. 교집합, 겹친다. 동시에 만족한다. B 여집합, B에도 없다. A에도 없고 B에도 없는 거야. 이 말이 해석하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 전체 집합해서 라지 U를 쓰고 이게 라지 A고 이게 라지 B 이렇게 흔히 많이 그려요 그림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눈에 보기 쉽게 하려고.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 A 바깥
인과 동시에 B의 박단이. 교집합이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여기. 맞아? 여기. A 여집합, A 집합의 박단. 인과 동시에 교집합이니까 동시에 합집합이면 또는 교집합이면 동시에 같이 만족해. 그러니까 교집합이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고, 합집합이면 얘가 되든지가 되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A 바깥인가 동시에 B의 바깥인가. 여기지. 여긴 안 돼. A 바깥은 맞는데 B는 바깥이 아닌 거고. 1. 어딨어? 여기 있어. 2. 어딨어? 여기 있겠네. 3. 여기 있네. 둘 다 들었으니까. 4. 여기 있겠는데? 5. 어딨어? 5. 여기 있겠는데? BN이 있고 여기 없으니까. 6. 여기 있겠다. 7. 8. 9. 10. 11. 12, 13, 14, 15. 수민아 힘내. 수민아, 눈에 힘 주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지. 아까야 반 학기 동안 생각하며 쉬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쉬려고 해. 근데 꾸벅꾸벅 조냐. 여기까지 왔어, 이 나쁜 놈아. 이해되고 있어요? 그냥 용어 정리하는 거야. 37번. 다음 두 집합에 대해서 라지 X, 저 두 식을 만족하는 라지 X가 대수가, 저 두 식을 만족하는 집합 라지 X를 구해보면 총 8개 정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A 얼마냐, 이게 문제가. 난 A는 자연수래. 해석해보지 뭐. 이게 뭔 말이야? 라지 A랑 라지 X랑 교집합 겹치는 데를 구했더니 라지 X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석하는 거야. 완전히 말하는 거야. A란 집합하고 X란 집합하고 교집합 겹친 데를 구해봤더니 X야.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X란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야 겹친다는 게 나오지. 이해 되세요? 됐어? A-B. 저도 집합이야. 이런 집합이 있겠지. 이런 집합이 있겠지. A-B란 집합이라 얘랑 합집합하니까 얘가 나왔대. 뭔 말이야? 아, 이렇게 생겼나 보다. 아, A-B란 집합이 X에 포함되어 있나 보다. 얘분아, 이거 볼래? 혼자 뭐 하니? 응? 그 쉬운 거 몇 개 풀고 있어, 이거. 여기 봐! 아, 진짜. A-B랑 X랑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얘가 저 있으니까 합집합하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A-B가 존재해요. 이런 X를 구해보니까 8개 정도가 있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맞는 말이야?
써준다니까. 자, 근데 문제는 라제가 1, 2, 3, 4, 5인 건 알겠어. 근데 문제는 라지 B를 모르겠어. 대신에 이런 건 있어. 연달아 있어. 그러니까 A가 만약 3이면 4, 5, 6, 7 이런 거야. 지금 딱 보니까 A가 만약에 4면 5, 6, 7, 8 뭐 이런 거라고. 그럼 겹치는 게 5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럼 A-B란 집합 이런 거거든. A-B란 집합은 1, 2, 3, 4, 5 중에서 B하고 겹치는 걸 빼면 돼. A-B가 아까 A-B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A-B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A-B란 집합은 A 중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몇 개가 빠지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빠지더라도 뒤에 것도 빠지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또 마지막 되는데 잘 맞던데. A가 2야. 그럼 3, 4, 5, 6이잖아. 그럼 3, 4, 5가 겹쳐. 그럼 A-B는 1, 2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A가 4면 5, 6, 7, 8이니까 5만 겹쳐. 그럼 얘가 1, 2,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A-B.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자, 봐봐, 이제, 라지 X는 어쨌든 1, 2, 3, 4, 5 중에서 늘 건지 말 건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겹치는 거는 뒤에 것도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A가 2가 되면, A-B라는 집합이 1, 2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를 포함을 해야 돼. 그럼 1, 2는 무조건 갖다 집어 넣어야 되고, 나머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나머지 3, 4, 5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지금. 그럼 얘 3 넣는 방법 두 가지, 4 넣는 방법 두 가지, 5 넣는 방법 두 가지, 8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이 2야. 왜 다들 그런 거 쳐다봐? 왜 찌르고 안 보시나, 그래? 어? 그래서 이게 슬슬슬 진행이 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이제 수능시험지 같은 거 풀고 그러면, 내가 이제 3학년 때는 좀 풀어서, 내가 수능시험지 푸는 적 있잖아. 끄라고? 내가 수능시험지 풀어도 풀이 없는 게 적어도 넓게 나와. 뭐, 짠, 넘친 거 빼고, 좀 중간 중에서 딱 대응해놔. 형, 읽으면 답이야. 논리 문제야. 그런 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 오셔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다. 문제를 풀면서. 자, 이제 연산에 대한 성질, 이런 애가 있다가. 그러니까 성질이라고 하는 건 약간 파생된 거야. 자, 봐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겠지. 여기에서 라지 U라고 쓰면 전체 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여집합은 전체 집합일 거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일 거다. 당연하니. 두 번째, A 여집합의 여집합. A 바깥 부분에 또 바깥 부분은 A겠지. 아, 그렇구나. 당연한 건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 A라는 집합에다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나오겠지. A라는 집합에다가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A가 나오겠지. 뭐 당연한 얘기야. 뭐 애울 얘기도 아니고. A 교집합, A 연집합이면 공집합이겠지. A랑 A 바깥부분이랑 겹친 데 어디 있겠어.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시키면 전체가 나오겠지. 당연한 얘기라고 얘기해. 저기 이제 빨간색, 저기
5번짜리 아까 얘기했던 거 A-B 맞아? 맞아요? 거기는 꼭 신경 쓰시고 그러니까 원래 수학에 마이너스 없는 거야 집합에서는 그냥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무조건 거쳐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박스 치세요 이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근데 아까 그 문제 풀면 설명 다 했어요 눈에 힘 주고 와봐요 응? 이번 집도 죽자고 해야 돼 나 죽을 거다 봐봐 이게 뭔 말이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B가 있어 이렇게 생겼대 A 교집합 B는 A잖아 같은 말이야 아까 내가 해석을 해줬다면서 A 교집합 B가 A가 맞다 무슨 뜻이냐 A가 B에 써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했잖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A 합집합 B 하면 B 나온다 근데 같은 말이다 A 합집합 B가 B 나왔다 B 합집합 뭐 나와? 큰 게 나와 큰 게 그러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지 세 번째 A-B가 공집합이다 이게 같은 말이야 봐봐 A-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라는 집합 중에서 B랑 겹치는 원소를 다 빼야 돼 A-B 내 말 이해돼요? A-B라고 하는 건 A 교집합, B 여집합이 같은 건데 이 집합의 의미가 A 중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는 거란 말이야 근데 A-B가 공집합이래 뭔 말이야? 다 빠져나가는 얘기야 근데 A에 있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걸 집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듯이 수학은 한 방에 확 외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제가 논리를 썼어 잡았어 한 방에 학해서 외워놓고 와서 나중에 시간 잡으면 까먹는 거야 수학을 한 번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돼 A-B가 공집합이다 아 그럼 A-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중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는 건데 A-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에 있던 모든 원소가 다 B랑 겹쳤다는 얘기다 아 그럼 A에 있던 모든 원소가 다 B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냐 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탈탈탈탈 외우면 저렇게 안 나와 시험에도 기본 논법인 거지 뭐 어차피 이 말 말하면 같은 말이고 A가 있고 B가 있어 봐봐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지금 그러면 B의 여집합하고 A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B의 여집합이면 이렇게 잘 안 쓴다 방향을 수학의 관례가 항상 이쪽 걸 쓰는 게 관례라서 이렇게 쓰는 게 관례다 이쪽으로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 비교 그럼 B 여집합은 내가 지금 빨간색 뒷금치라는 데가 B 여집합 A 여집합은 이런 데겠지 맞아요? 누가 넣고? 아 이게 여집합 시키면 방향 바뀌는구나 이런 걸 내가 말했지 왜? 몇 단계를 거쳐가야 돼 저런 걸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도 내가 나중에 이걸 나오면 내가 스스로 연습을 해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야 애우지 말고 애워서 오래 가지도 않잖아 B의 여집합, 마이너스 A 여집합이 공집합. 자, 봐봐. 해볼게. 여기 집합이야, 그냥. B의 여집합, 집합이라고. A 여집합도 집합이야. 그 B의 여집합에 있던 모든 원소가 다 A 여집합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집합이지.
빼서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이 집합이 A에 정하지만 B의 여집합도 집합이고 A의 여집합도 집합이란 말이에요. B의 여집합이든 모든 원소가 A 여집합에 겹쳤으니까 공집합인 거야. 그럼 B의 여집합에 있던 모든 원소가 A 여집합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와 얘를 여집합을 뒤집어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뀌더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거쳐서 가시라. 그래야 안 까먹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만 그 방향을 만들어야 돼. 이건 내가 하는 방향이에요. 내가 해주면 여러분 끄덕끄덕 맞는 말이네 라고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어차피 시간이나 내 수준을 못 찾으니까. 공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수학 이렇게 하는 거야. 고3쯤 되면 다 알아들어. 수학 말로 하는 거야. 논리 싸움이야. 그럼 스스로 그 논리를 인정하고 만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 틀을 짜야 돼. 근데 수학을 못한 애들 중에 대부분이 한 방에 빵 하고 외우고 싶어. 영어 다 외우지. 그렇게 안 돼. 야, 그 연습을 집에 가서 계속해. 직접 만들어보라. 처음에 무지 나온다. 여기로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원래 수학이 이제 그 연산이라고 하는 걸 배우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룰을 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새로운 어떤 대상, 새로운 어떤 논리, 어떤 뭐 집단 이런 걸 배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하는 논리가 있어 수학이. 그럼 뭐 엑시멈이라 해서 뭐 쭉 논리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수학 다 딱 버리고 지금 덧셋 뺄셋만 배웠잖아 사실은. 근데 그걸 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덧셈 계산할 때 이런 거야. 그럼 덧셈 계산할 때 야 2 더하기 3이나 3박이나 각해. 그치? 그걸 뭐라고 해? 이런 걸 교환법칙이라고.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연산에는 덧셈, 그 교환, 결합, 분배 이 세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돼요. 수학에 반드시 교환 바꿀 수 있냐, change, change. 결합 association, 결합. 분배 나눠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덧셈을 따지면 이게 교환법칙이 되는 거고, 결합이 뭐냐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수학의 룰은 반드시 계산을 두 개만 바꿉니다. 아마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 배우는 어떤 기본기를 다 안 거치고 한 거야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걸 다 합니다 지금. 식스를 막 배우고. 우리는 다 개무시하고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요건 알아야 돼. 교환, 결합, 분배 세 가지 반드시. 그래서 새로 뭔가를 배우시면 반드시 적합이야. 그래서 내가 복수수학을 좀 했어요. 복수수학 새로운 계산, 어떤 계산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덧셈, 뺄셈, 결합, 덧셈을 다 확인했다. 이래서는 기억이 안 나겠지. 수학은 계산을 절대로 세 개를 동시에 못합니다. 무조건 두 개씩만 계산해야 돼요. 이런 거야. 이렇게 가로를 치는 이유는 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2와 3을 먼저 덧셈하세요. 가로의 의미야. 2, 3, 4의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아직 교환이게 성립방을 확인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더한 거랑 같으면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2와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4를 더한 거랑
3, 4를 먼저 더하시고 나중에 1을 더하는 결과가 같으면 이게 결합법칙에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이나 좀 듣고 있니? 듣고만 있는구나. 눈은 딴 데 쳐다보고 있고. 2, 3, 4의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잘 들어. 다 피해가지고 살게 될 거야. 결합은 덧셈끼리 세 개잖아요. 아, 분배법칙. 곱셈이 감이 같아야 됩니다. 사실 이 곱셈은 덧셈 갖고 만든 거거든, 원래. 아, 깊은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아무튼. 얘가 사실은 7 더하기 2에서 14! 라고 하란 얘기야, 이거는. 계산을. 가로가 먼저 하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1 곱하고 2 곱하기 3, 가로 치고. 자, 2 곱하기 4, 가로 친 다음에 덧셈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그럼 얘를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전개한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그 얘를 먼저 그냥 6, 8, 9, 14. 가더라! 이게 분배법칙. 그 이 세 가지가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게 재밌으면 수학과를 가시면 돼요. 허건 날 이런 짓 하게 돼요. 재미없지?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서른 열나 쉬운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걔네는 이런 룰을 다 지키면서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수학에 넘긴다, 그치? 넘긴다, 언제 넘긴다? 그러니까 뭐 미국 유학 가는 게 너무 그치? 계산해라, 우리 어떻게 해? 넘겨라! 수학에 이런 계산이 어딨니? 아니면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애들이 배우거든 미국에서 어? 중2, 3때인가 들어오네.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미국 공부하라고 하면 수학이 되게 쉬워. 장난 아니야. 어, 중3, 2차로 그래 오시는가 보래. 풀어라! 공부해서 아이 뭐 이거 풀어. 이러면 거의 빵 터져. 우리나라 수학이 거의 일본 수학을 배워. 일본 자 개념식이지. 근대문을 다 집어넣은 게 일본 새끼들이라서 수학을 다 그때 배워 근대서도 그때 배워두는 바람에 다 일본식 수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아직도 많이 안 배워. 많이 안 배우신 게 아니라 심각해. 그래서 일본이나 그 미국 수학이나 유럽성이 많이 달라. 일본 애들은 이 수학을 왜 가르치냐면 열심히 열심히 해서 첨단 기술자가 되는 게 목표야. 근데 그 계산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 그냥 수학 자체. 그 음이파라는 데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수학 그 양분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얘랑 얘랑 한 다음에 여기다 가로를 먼저 쳐야 돼요. 이렇게 원래 있던 계산이 뒤에다 더 가면 근데 얘랑 얘랑 결합 결합법칙 성립을 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 0을 쓰셔야 돼요. 0원이라고 하는 다 이런 룰이 있어 계산할 때. 근데 우리는 다 무시하다 보니까 저런 게 웃겨 보이는 거야. 재미없어. 근데 가끔 나온다 이거는. 자 A 컵 B B 컵 A 같겠지? 그치? 뭐 앞뒤 바꾼다 달라지겠어. 어? 합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A 캡 B equal to B 캡 A. 바뀌겠지. 뭐 A 바꾼다. 교집합이 달라지겠어. 그지? 아,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 캡 B에다가 캡 C를 계산하세요. A와 B를 먼저 계산하시고 나중에 C를 교집합하세요. 라는 건데, A 교집합 B 캡 C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B, C를 먼저 겹치고 A를 겹친 거랑 A를 먼저 겹친다고 C를 다시 한다라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합집합도 마찬가지.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면 예의거에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만 하는 이유가 있어. 바로 해야 돼,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세 번째. 자, 이럴 때 분배를 씁니다. Look at me. 연산자가 같으면 결합을 씁니다. 연산자가 달라질 때 분배를 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랑 다르니까 얘를 분배시키는, 아까처럼 이렇게 분배시키는 느낌인 거야. A, cap, B, top, A, cap, C.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묶으려면 A, cap, A, cap이 묶이는 거야. 이런 쓰면 되지. 다를 때 하는 게 분배야. 같으면 결합이고. 됐어요? 됐어요? 계산할 게 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42번. 자, 여러분 이제 집합의 계산 방법을 좀 해봐야 돼요. A-A-. B의 여집합, 여집합. 이 B다. 아,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손이 안 나왔나? 내가 빠뜨렸나? 안 했나?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 있다. 이거 하고야 되겠어. 11번. 근본관 법칙. 이거는 뭐 공식으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붙였대. 드물어가는 사람이 찾은 거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전체 집합이면 이 여집합이 적용을 세 개 다 시킵니다. A 여집합, 교집합을 합집합, B를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게 보면 나와요. 그냥 그게 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빵집 좀 그만 안 할래? 응?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다 마찬가지예요. 합쳐졌을까? 세탁하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걸 주모르가 먹기로 합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려 보시면 똑같아져요. 그냥 간단하게 얘는 여기 써보면 됩니다. 오케이? 얘 때문에. 아, 필요 없구나, 그래서. 농성, 바로, 스톱. 이 마이너스는 계산법 없어요. 무조건 교집합, 여집합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A, 얘가 교집합 하시면서 얘가 지워져요. 됐지? 여집합, 여집합이니까.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A, 교집합 하시면서 얘가 지워져요. 마이너스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계산도 없어요. 그냥 맞는 거라고. equal to b가 된 거야. 자, 같으면 무슨 법칙? 교가 쓰라고 했네, 이씨. 결합. 교합은 누가 먼저 바꾼다야. 같은 보면 결합, 다르면 분배라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가로를 여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거 하셨는데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얘는 A겠지. A 캡 B는 B. 뭔 말이야? A랑 B랑 겹치는데 구했더니 B 나왔대. 아, B가 A의 고분집합인구나.
연습해야 돼. 해본 적 없는 계산법인데. 힘든 척 하지 말고. 하나만 더 해봐. 5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어집합에 다시 어집합에 전체 괄호에다가 합집합에 B 마이너스 간단히 정리해봐라. 첫 번째 마이너스 다수 방법 없어 이 마이너스는. 자 A 캡 바로 치고 여집합 치워줄게. 다시 마이너스 B 캡 A가 되는 거. 그리고 바로 쳐놓고 여기 와서 컵 마찬가지 B 캡 A 여집합. 여기 안에 정리부터 좀 할까? A 교집합 B잖아. 가끔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어. 하다 보면 A 교집합 B면 사실은 이게 A고 B였을 때 여기거든. 얘하고 A랑 겹치는 것 같아. 이게 아닌가? 달라져? 안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계산은 그냥 A 캡 A인 거야. 그리고 컵하고 B 캡 A 어집합. 바꿔서 쓰자. 어차피 교환이 되니까 그냥 그려주세요. 됐지? 잘 봐.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된다. 다르니까 하는 거야, 군대를. 인수분해 아저씨. 저기를 묶어내는 거지. 군대 어찌 거꾸로. 된다면. 위에 뭔데? 전체. A랑 A 바깥으로 합치려잖아. 전체. 그리고 뭐가 남아? 45번을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해야 됩니다. 시험에 얼마 많이 나왔으면 1회까지 됐어.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A란 집합이 있고 이렇게 B란 집합이 있을 때 여기와 여기를 합친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지금 하도 많이 나서. 그러니까 얘를 여기 여기가 표현하는 게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수학한 놈들끼리 이름을 만들어낸 거야. 하도 많이 나와서. 근데 여기를 쓰는 표현법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있는 거지. A 합집합계에서 A 교집합계를 빼자. 정리 안 됐지? 또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A-B 합집합 B-A
어려운 건 아니죠? 맞는 말이지?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근데 저 대칭 세파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에 걸로 하세요. 이해할 때는 전체에서 겹치는 걸 빼서. 선생님 예를 해보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A 트라이앵글 B를 A-B 합집합 B-A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라는 기호를 이 문제 내에서는 A-B 합집합 B-A라고 하자. 됐어요? 그렇다면 A 트라이앵글 B 트라이앵글 C를 그려봐라 한번. 이거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대칭 세습합이 알아요. 아 이거구나. 아 이 대칭 세습합은 전체에서 겹치는 거 빼자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됐어? 뭔 말인지? 그러면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렇게 쓸 거잖아요 지금. 그럼 A와 B를 한 여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금방 한 것처럼 여기처럼 이게 여기까지야. 그럼 얘를 빼야 되잖아. 뭐 C를 빗금을 살짝 한번 쳐요 이렇게. 그럼 빗금이 한 번이라도 칠해져 있는 데는 합집합이고요 두 번 칠해진 데는 교집합자입니다. 겹치는 데가 합집합하면 빗금을 한 번에 쳐줘서 합집합된 거 아니야. 거기에서 빗금이 두 번 칠했는데 여기 여기는 교집합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합집합해서 겹치는 거 빼자 그랬거든. 됐어요? 뭔 말인지? 이게 지우시면 돼요. 이게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해요. 100년 됐어요, 근데 나온 지가. 잠깐, 올해가 2019년이니까. 유관순 누나가 한참 공부할 때 좀 했겠네. 1910년대에. 아주 초기본. 사방 혼자서 되게 멍때리고 되게 힘들다. 나 지금 죽겠다. 몇 명이서 나한테 표정을. 태연이 힘드니? 원래 표정이 그런 거야? 자, 집합의 라스트 파트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얘기야. N of log J.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때려야 되나 저거를.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N of log J라고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 이게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전체를 이따 하나 그려놓을까 이렇게. 그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N of log J 더하기 N of log B 마이너스 L of log A 캡 P 하시면 답이요. 맞는 말인가? 당연한가? 그냥 당연하다. 맞아? 이해돼? 우리 예고인은 이렇게 나를 안 쳐다보냐? 내가 이렇게 싫으니? 너무 못생겼냐? 응? 내가 키를 커도 너보다 훨씬 더 큰 것 같고 목이 아프니? 쳐다보면? N of A 그럼 여기 있는 원소를 다 몇 개냐 세라는 얘기지. N of B 마찬가지지. 여기 원소 몇 개냐 이렇게 세다 보면 여기 있는 거 두 번 센 거야. 한 번 빼겠다. 의미가 이런 거야. 야, 원소의 개수 얘기니까. 그러니까 굳이 크게 애우거나 뭐 대단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원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세 개짜리라는 A, B, C가 있어. 자, N of Raj Cup, B Cup, C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전체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N of Raj, N of Raj B, N of Raj C를 싹 구해.
그럼 더 알아보면 지금 많이 겹쳐. 탕자의 뇌가 N of A에서 이만큼 다 세고 N of P에서 이만큼 또 세고 N of C 하면서도 이만큼을 다 세주고 하다 보면 여기 두 번 겹쳤지.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얘 세 번 이러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원소는 세 번 센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마이너스 N of A 캡 B 여기 한 번씩 빼려고 마이너스 N of B 캡 C 여기 한 번씩 빼려고 다시 마이너스 N of C 캡 A 여기도 빼. 그럼 여기 여기 여기는 한 번씩밖에 안 뺐어 지금. 그럼 문제없어. 근데 여기는 세 번 다 빼버렸어. 세 번 더 했다가 세 번을 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해줘야지. 이렇게 생긴 거야, 식이.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뭐 또 공식도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됐나요? 뭔 말인지? 커다란 얘기는 아니다, 이거지. 의미를 왜 더하고 왜 뺐는지. 얘 뺀 거는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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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다 보면 여기가 두 번 더 했다고 지금. 그럼 이거 빼면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뺀 거야 이게. 그럼 여기 또 빼면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뺀 거고. 그럼 여기 빼면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빼니까 어쨌든 한 번씩만 더 해준 거거든. 근데 여기는 두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뺐으니까 문제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세 번을 더 해놓고 세 번을 빼버린 거야. 다시 더하겠다 이거지. 의미는 이런 거야. 식의 공식의 의미는 너무 크게 대단하게 볼 건 아니다 이거지. 그냥 문제 몇 개 풀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아까 4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신청받았더니 중식과 석식을 모두 신청한 학생이 16명, 석식만 신청한 학생이 2명, 중식과 석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었다. 근데 이거 문제를 풀 때 이 백나연 그림 그리시면 되게 쉬워요. 자, 근데 선생님 문제 풀 때 내 스스로 좀 룰이 있어. 나는 내가 자 전체 40명이야. 나 여기다 써 이거 내가. 자, 근데 A가 중식이라고 합시다. N 석식. 오케이? 중식과 석식을 모두 신청한 학생이 16명이잖아. 그럼 얘가 16명이지. 됐지? 그 다음에 석식만 신청한 학생이 2명이면 얘가 2명인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쓰면 나는 이만큼만 가르쳐야 돼. 내가 여기다 2를 쓰면 나는 내 손 룰이야 그냥. 그것도 공식 이런 거 없어. 그럼 내가 여기다 2를 쓰면 나는 이만큼만 가르쳐야 돼. 여기다 2를 쓰면 나는 이 전체 필을 가르쳐야 돼. 내 스스로 룰이야 그냥. 내가 어렸을 때 해왔던 룰. 이해했어요? 그냥 지금은 여기다 쓰는 게 맞는 거지. 석식만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중식과 석식을 모두 신청하지 않은 4명은 여기 4명이지.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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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40명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나눠버린 거야. 그럼 얘가 몇 명이야? 22명이니까 여기가 18명 나와야 되겠네. 그래야 다 그럼 40이 나오지. 이럴 때 문제가 중식만 신청한 학생 18명 하겠지. 이렇게 벤더형의 그 문제를 풀면 된다고.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태연아, 너는 좀 감겨? 아니야? 60번.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전체가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문제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나봐, 그래프가? 그림이? 그래프 아니네. 그림이? A, C 안 겹친다 그랬으니까. 그럼 셋 다 겹치는 파트가 없는 거네. A, 7. 그럼 나는 7을 여기다 쓴다. 그럼 이 7은 여기, 여기를 합친 거야. 나 스스로, 내 스스로 룰이야, 내. 나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해. 내가 따라서 하든지,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든지, 알아서 해. B는 5. C는 3이 A 커피 합치가 10이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니까 얘가 2인가 봐.
10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나중에 모르지, 얘 때문에. 그 다음에 B컵 C가 6이니까, 얘랑 얘랑 다 합쳐, 여기, 여기, 여기 6이거든, 지금. 6인데, 얘가 지금 8이니까 2인가봐. 얘랑 얘랑 더해서 그걸 빼야 6 나오지. 그럼 얘가 1이야. 근데 나 1은 이만큼만 끊는 거야. 다 끊었어, 이렇게. 나는. 다 쪼개서. 그래야 더해서 5 나오지. 그럼 여기는 1이지. 내가 이렇게 풀어. 다, 다음 답이지 않을까? 다 잘라버렸네. 질문들이 안 좋아? 아니, 뭐, 뭐, 오, 답 싫겠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식이 크게 여전하지 않아, 잘. 이해했어, 뭔 말인지? 63번 추세. 자, 루키 미. 자, 80명의 학생 대상으로 세번의 책 ABC를 적어도 한글을 읽게 한다. 아무것도 안 읽은 애들은 어떤 얘기해? 그치? 그래서 각각의 책을 읽은 수를 조사했더니 뭐 이렇대더라. 그림이 바깥 부분이 없는 거니까 A, B, C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겠네. 여기 없으니까 A가 40이니까 얘가 35 얘가 44 세 번 다 읽은 애들이 16명 이럴 때 이 세 번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은 애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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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얼마냐 이 문제입니다. 됐어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A 책 A만 읽은 애들 B C X Y G 다 쪼개버렸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16은 총 몇 명이다? 80명이다. 맞아요? 두 번째 A 더하기 X 더하기 G 더하기 16은 40이다. 맞니? A 여기 다 나오면 이거다. 그 내가 쪼개서 쓰는 거랑 여기가 분리를 하는 거야 일부러. B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6은 35다. C 입장에서 보면은 C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16은 44다. 나 뭐고 하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는 거야. 그치? 싹 구할게. 세 개. A 더하기 B 더하기 C. 2배에 X, Y, G. 48 equal to. 이거 답 얼마니? 121. 감사해요. 두 배 하겠습니다. 뺍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두 배에서 빼니까 한 개. 이거 없어질 거고.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16 equal to. 이렇게 빼면 39 넘어가서 합이 됐네. 55 이런 풀도 있다.